방귀정이 우리 아이 괜찮은 건가요? 오늘의 궁금증 주인공 하루 종일 뿡뿡 28개월 광마린. 초보 아빠는 방귀쟁이 아이가 걱정인데요. 방귀 횟수 무려 하루에 17번. 너무 많이 뀌는 거 아니에요? 마린이 아빠, 마린이가 방귀를 너무 자주 껴서 걱정하셨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방귀는 하루에 크고 작은 방귀를 합쳐서 15번에서 25번까지는 정상으로 볼 수 있어요. 방귀가 25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거나 방귀 냄새가 너무 고약하다면 그때는 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이에요. 이때는 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방귀쟁이를 탈출하는 방법 세 가지. 당과 같이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 가스를 많이 만들어요. 첫 번째, 탄수화물이나 당이 많이 함유된 빵, 과자 등의 밀가루 음식의 섭취량 줄이기. 유산균을 먹으면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 내에 있는 병적인 세균들을 내쫓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산균을 주기적으로 섭취하기. 제철 과일이나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아이들한테 먹이면 장이 튼튼해져요.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을 갈아서 마실 경우 믹서로 즙을 내게 되면 섬유질이 걸러지므로 통째로 강판에 갈아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